오늘은 색연필로 눈을 그려볼게요. 먼저 눈의 형태를 잡아주세요. 눈 형태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눈 그리기 튜토리얼을 참고하시고요. 하이라이트를 섬세하게 스케치한 후 검정색으로 동공부터 칠해주세요. 하이라이트를 칠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아주 진하게 칠해주세요. 나중에 흰색 펜으로 덧칠할 수도 있지만 넓은 면적은 미리 남겨두는 게 더 깔끔해 보여요. 아이라인도 진하게 칠해주세요. 눈동자 가운데 동공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색을 칠해주세요. 좀 더 밝은 색으로 이번엔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칠해주세요. 검정색으로 눈동자 바깥선을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짧은 선을 그려주세요. 눈동자 안쪽에 짧은 선들로 색을 채워주세요. 지금 제가 밝은 색 눈동자를 그리고 있어서 홍채 표현이 두드러지는데요. 어두운 눈동자는 홍채가 잘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. 눈동자 위쪽은 검정색을 채워서 속눈썹 그림자를 표현해주세요. 중간톤의 회색으로 눈동자 바깥에 검정 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. 조금 더 진한 색의 짧은 선을 눈동자 중간중간 찍어주세요. 홍채의 색을 몇 가지 더 추가해줄게요. 처음 칠했던 바탕색으로 눈동자를 다시 한번 덮어서 선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. 너무 뭉개진 부분은 흰색으로 결을 만들어주세요. 흰자의 음영을 붉은 톤으로 얇게 칠해주시고 밝은 회색으로 흰자의 나머지 부분을 칠해주세요. 눈 앞머리의 점막 부분을 붉은 톤으로 칠해주세요. 점막에도 하이라이트를 남겨주세요. 붉은 톤의 어두운 색으로 눈 앞머리를 강조해주시고요. 속눈썹을 그리기 전에 눈 주변의 피부를 먼저 칠할 거예요. 눈 앞머리 쪽과 눈꼬리 쪽을 좀 더 진하게 칠하고 가운데 부분은 밝게 칠해서 입체감을 주세요. 아래 눈꺼풀과 눈 앞머리에 튀어나온 부분에 밝은 광택을 남겨주세요. 색과 색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고 싶다면 색연필을 살살 연하게 여러 번 겹쳐서 칠해주세요. 유성 색연필은 색을 덧칠할 때 아래 색이 녹으면서 블렌딩이 됩니다. 그래서 색연필 선을 남기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어느 부분을 진하게 칠하고 또 어느 부분을 살살 칠하고 있는지 유의하면서 봐주세요. 피부톤에서 더 어두운 부분에 음영을 줄 때에는 회색이나 어두운 갈색 계열보다 붉은 계열의 색으로 음영을 주는 게 얼굴이 생기있어 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기도 쉬우실 거예요. 음영의 붉은 톤을 눈동자에도 넣어서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. 속눈썹을 그리기 전에 아래 속눈썹의 그림자를 먼저 그려둘게요.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.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그려주시면 돼요.
색상 역시 따로 놀지 않도록 붉은색을 중간중간 넣어서 음영과 색을 연결해주세요. 아래 속눈썹은 얇은 선으로 살살 그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흰색 펜으로 자잘한 점들을 찍어주면 눈이 더 촉촉해져요. 완성!